LG 디스플레이가 중국 정부로부터 광저우 OLED 합작 법인에 대한 승인을 받았습니다. LG 디스플레이는 오늘 오후 중국 가시장 감독관리총국으로부터 광저우 OLED 합작 법인에 대한 경영자 집중신고 비준서를 수령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저우 OLED 법인은 LG 디스플레이와 광저우 개발구가 각각 70대 30의 비율로 투자한 합작사입니다. 자본금 2조 6천억 원을 비롯해 총 투자 규모는 약 5조 원입니다. 현재 8.5세대 OLED 생산 공장을 건설 중으로 내년 하반기 양산 예정입니다.